그래요? 거기서 정우가 왜 나와요? 정우가 왜 나와요? 주세요. 제 신상번호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거 조정훈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. 내가 국민들께 알려드린 사람이 거기서 자격이 왜 나와요? 아까는 자격이 있어요. 이런 무슨 말을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? 아니 신상 발언 하겠다라고 하는. 아니 왜 상대 발언 자격이 없고 정의롭지 않다니? 다투다가 말씀을 나누신 거잖아요. 무슨 거기서 정의와 자격이 나옵니까? 가만 계세요. 저한테 발언할 줄. 왜 막 가만 있으라고 하니까 저도 말할 수 있죠. 왜 가만 계세요? 아유 진짜. 아니 아니 마스크를 왜 벗었어요? 왜 박범기 의원까지 말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발언하려고 그랬어? 그렇게 안 합니다. 누구 신상 발언?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. 어떻게 다른 의원은 조정훈 의원께서 내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내가 조정훈 의원이 좀 자성하십시오. 동료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의 표현을 저렇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. 아니 저런 발언을 하게 해주시면서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?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신상 발언할 차례 아닙니까 위원장님? 사람은 의견이 스스로 안 주실 거라고 하더라도 밖에 가서 기자회견 하세요. 안 주실 거냐? 갑자기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재단을 하십니까? 마찬가지인 거 기억나세요? 두 달 전에 뭘 했습니까? 제가 지금 발언 좀 하고 발언 전에 하신 거 기억나 주셔서 얘기하시고요. 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? 왜 사람이 그렇게 됐냐고요?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아니 제가 박범계 의원한테 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좋으시겠어요? 그럼 위원장님, 내가 위원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대를 하세요. 동의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. 아니, 꼰대도 좋고 뭐든 좋은데 제 발언 기회를 1분 24초 남았으니까 다른 의원님 1분 24초만 들어주실 다른 그런 있는 것까지 돼요? 얘기한 자격이 안 돼. 정의롭지가 않아요. 정의롭잖아요. 거기서 정의가 왜 나와요?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? 나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? 나름 저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저보다 정의로우세요? 네. 저 의원님은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?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뭘 갖다 일로 바쳤어요 나한테?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! 네. 자 제가 그게 의원으로서 양식이요! 양심? 자 정의 자격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! 자 제가 그걸 뭐가 있을까요? 할 말이 없죠? 뭐가 있어? 할 말이 있습니다.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럼. 예, 얘기하겠습니다. 이따가 시작하면. 아니 갑자기 박근혜 여기 뛰어들어 그래요. 당황을 아까 싶습니까? 들어가 조금만 자중하고 넘어가면 되는데. 아니 거기서 당이 뭐 정의가 나고 자격이 나고 왜 그러세요? 그런 말이 있어요. 지금 저기 안, 그리고 두 달 전에 얘기를 하면서 상대 의원한테 어제, 그러시면 돼요? 어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정확한 아유 나가 어제 발언만 가지고 얘기하시죠. 나 회사 직업 거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 냉각시켜.